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큰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다시 또 천천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액션캠이에요. 제가 그동안 액션캠을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HDR AS200VT라는 제품이고요. HDR AS200V와 같은 제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만 다른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본체 HDR AS200V가 들어 있습니다. 방수 킷은 원래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품만 구매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5m까지 방수가 되는 방수 킷이에요. 그리고 이 트래블 킷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형이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싸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대 5대까지 소니 액션캠을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이 함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엔 어떤 게 들어있나 봐야겠죠. 와, 엄청난 두께의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뭐지? 이게 하드캡 렌즈 보호대입니다. 렌즈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리고 얘는 마운트, 바로 백팩 마운트입니다. 가방에 이걸 이용해서 거치를 해주시면은 가방을 메고 다닐 때 가슴 쪽에 또는 어깨 쪽에 거치를 할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아우, 손 아파. 아마도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을, 오,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마운트. 이 곡면 마운트와 이 부착 마운트는 원래 일반 킷에, 그러니까 일반 단품만 구매하셔도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삼각대 킷도 아마 단품만 구매하셔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삼각대에 연결할 때쓸수 있는 그런 용도의 킷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충전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할때쓸수 있는 케이블로 보이고요. 얘가 헤드 마운트 같은데? 얘가 헤드 마운트네요. 헬멧 같은 거, 자전거 타고 갈때 쓰는 헬멧 같은 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마치 눈, 사람의 시야로 보는 듯한 각도에서 액션캠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마운트입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배터리는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두 개. 이게 트래블 킷에만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단품을 사시거나, 바이크 킷을 사시거나, 그냥 리모트 컨트롤 킷을 사시면은 배터리가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한개 가격이 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트래블 킷을 구매한 거거든요. 단품 가격에 12만 원을 더 주시면 트래블 킷이 되는데, 배터리 한개 가격이 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한개더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트래블 킷을 구매했습니다. 이점 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소니의 HDR AS200VT의 구성품을 정리해서 한번 깔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당연히. 방수 킷, 5m짜리 방수 킷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리모트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구매하시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백팩 마운트. 가방을 멜때 가슴팍 쪽에 액션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 그리고 얘는 헤드 마운트. 헬멧이나 모자 같은 거에 액션캠을 고정해서 마치 사람의 시야로 보는 듯한 각도에서 찍어주는 그런 마운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착형 마운트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예요. 액정의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연결해서 쓸수 있게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 삼각대형 마운트,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USB 충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드렌즈 케이스입니다. 렌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운트 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두 개, 각각 약 1000mAh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1240이네요 1240mAh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속 촬영 약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두 개 정도면 약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HDR AS200VT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한번 작동이 되나 봐야겠죠? 저도 이거 액정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설명서 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를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원을 켜는 방법은 이렇게 레코드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소리와 함께 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전원을 켜시게 되면 바로 현재 창에 이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켜져 있고 GPS가 켜져 있고 손떨림 방지가 되고 있고 배터리는 한 칸이 남아 있고요. 동영상은 1080p에 30프레임으로 찍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뷰와 넥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켜주시면 여기 와이파이가 뜨게 됩니다. 이거를 잡아주시고 앱을 켜시면 자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액션캠이 찍는 모습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이 정도 되고요.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뭐 끊기는 게 저는 거의 빠르게 움직일 땐 당연히 끊기는데, 네. 여기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끝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 모드 키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건지 영상을 찍을 건지 타임랩스를 할 건지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설정 시간 조금 걸리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찍게 되면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더 간단합니다. 켜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이미 연결해놨기 때문에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더 원활한,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모드를 설정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하나씩 모드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렇게 모드를 바꿔가면서 지금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누르면 찰칵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연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연결을 하셔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소니 HDR AS200V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빠르게 사용을 해보고 사용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